네, 메이플을 굽는 방법에 따라서 뭐 명칭을 따로 붙이기도 합니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로즈우드가 점점점 물량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각 악기 브랜드별로 네. 새로운 그런 4개 목재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인데요. 새로운 수종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것의 가공 방식을 네. 달리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활로를 찾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굽기 시작을 하면서 메이플을 어떻게 보면 좀 에이징을 시킨다라는 개념인 건데 그걸 탄화를 시킨다라는 예. 개념으로 이제 가면서 좀 와인을 이렇게 산소랑 많이 만나게 디캔팅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확 그 맛을 연다라고 표현하듯이 예. 그렇게 에이징을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탄화를 시켜가지고 목재의 나이를 들게 하는 거죠. 예. 좀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명칭이 브랜드별로 좀 다른데 깁슨에서 처음 그걸 나왔을 때 이제 베이크드 메이플이라고 메이플. 얘기를 했었죠. 베이크드 메이플. 그리고 또 토레파이드라는 개념이 토레파이드. 또 나와서 탄화시켜서 토레파이드 탑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토레파이드 스프루스 뭐 이런 걸 했었는데 팬더에서 이제 그걸 갖고 오면서 베이크드라는 말을 또 쓰기가 그러니까 좀 거시기하죠. 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조리법을 갖고 왔죠. 로스티드라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팬더에서는. 그래서 깁슨 베이크드 팬더 로스티드지만 사실 이 말 자체가 무슨 뭐 베타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쓸 수 있는 용어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데서도 이제 뭐 그런 용어를 뭐 쓴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브랜드의 정체성으로서 가져가고자 하는 또 자존심 싸움 같은 게 좀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막 얘기를 했던 게 이제 뭐 로스티드 말고 뭐 오븐 쿡드 뭐 네. 마이크로웨이브드 마이크로웨이브드 네. 또 뭐. 무슨 뭐 파이어드 파이어드 번트 네 번. 네. 또 뭐 다양한 그런 조리법들이 다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로즈우드 삶아서 내리누른다는 얘기 그때 들었었는데 그럼 뭐 보일드를 쓸 수도 있겠고요. 네, 보일드 프레저드 뭐 네, 그렇습니다. 보일 앤 프레저드 뭐 이렇게 되겠죠. 네, 수비드 쿡드 네, 수비드 뭐 쿡드 예. 뭐 또 라디오 액티비티드 뭐 그건 좀 이거는 네. 이렇게 탄화를 시키면 네. 이렇게 색깔이 검해져요. 아무래도 네. 불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다 색상이 좀 더 진해지죠. 네. 기본적으로 뭔가 약간 태닝했다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피부의 색상을 네. 색상을 좀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네. 변화를 시키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레릭을 또 했네요. 네. 또 한 데다가. 그래서 탄화 레릭, 네. 네. 구운 레릭 해서 스펙을 살펴볼게요. 742만 2,500원에 무시무시한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600만 원. 네. 그리고 593만 8천원에 할인가. 할인가가 거의 600에 육박하는 그런 네. 가격입니다. Made in USA, 전장 98cm, 무게는 3.19kg, 두께는 43+1mm, 12플랫빗둘레 76mm,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로스티드 쿼터솝 메이플 57 스타일 소프트 V넥입니다.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에 팬더 커스텀샵 로고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 네. 소프트 V라고 하기에는 좀 굵고요. 네. 빠따내기라고 하기에는 좀 가늘고요. 그렇습니다. 76이면 그렇게 뭐 두꺼운 내기 아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앞쪽에 본너 42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판 공률은 네. 241mm 9.5인치로 이거는 그냥 단일 네. 공률입니다. 지금 계속 저희 혼합 공률 했었는데 그리고 프렛은 21프렛 571210 프렛이네요. 네. 그리고 픽업은 브릿지 쪽에 핸드와운드 5051 블랙가드 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넥 픽업에 세이머 덩컨의 앤티쿠티 네, 앤티쿠티 4CNC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탠다드 브릿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냥 원통형이죠. 네, 원통형 깔찍이 배럴, 없이 네. 네, 들어가 있는 네. 오, 전반적으로 뭐 디자인은 약간 오케스터 같은 디자인을 연상을 시키지만 뭐 어쨌든 텔레캐스터 네, 여기 뭐 로고도 다 있고 예, 색상도 요거. 까맣고 막 이러니까 좋네요. 네. 선생님이 좀 더 다른 기타들에 비해서 좋아할 확률이 높은 기타 예.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기타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자, 브릿지 픽업 소프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더 클린턴이고요.
좋고요. 네. 자, 마샬이고요. 센터. 안티키티. 그 개인에서 밸런스가 어떤지 봐야 되겠죠? 네. 잘 맞췄어요. 잘 맞췄어. 좋습니다. 마샬. 잘 만들었네. 오, 잘 만들었어. 사운드가 팍팍 치고 나오는 맛이 아주 좋네요. 잘 잘했습니다. 옛날 그런 진짜 오일 오케나 뭐 오이 텔레캐스터나 이런 리슈들 보면은 뭐 그런 헤비렐릭들 보면은 진짜 사운드가 없죠. 거의 없다시피 한데 뭐 돌 굴러가는 소리죠, 뭐. 네. 땡.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당히 많이 재료가 있는 네. 거기다가 이제 그 NTQT의 그런 험버커 사운드까지 해서 뭐가 들을 거리가 상당히 많은 그런 텔레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사운드 한번 반주 묻혀서 들어볼게요. 다르게 텔레를 한번 발라드에다가 해봤는데 좋았겠네. 사운드가 풍성하니까 듣는 맛이 있네요. 잘 들어봤습니다. 1951 HS 텔레캐스터 헤비렐릭 시리얼 넘버 R18383. 네, 선생님 터보로 한 주평 드릴게요. 텔레 타닥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텔레 타닥기. 네, 겉에를 맛있게 구워냈다. 잘 구웠어요. 이런 느낌이군요. 텔레 타닥기. 알겠습니다. 뭔가 약간 열을 가해서 그 안쪽에 풍미를 좀 더 끌어낸 느낌. 그런 느낌이 확실히 좀 들긴 들어요. 네, 선생님 텔레 타닥기라고 주셨고. 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앤티쿼티라는 뜻이 이제 앤티쿼티 고대, 유물, 거의 렐릭이라는 뜻과 거의 일치하잖아요. 근데 전 여기서 이제 그 이 픽업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좀 재료들이 있다. 양도 있고 질도 있다. 그래서 저는 앤티쿼티, 퀄리티, 퀀터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앤티쿼티, 퀄리티, 퀀터티. 네. 네, 사실 뭐 이게 질이 좋은 사운드는 있지만 사실 양이 부족하면 이게 먹고도 배고픈 사운드가 되기가 실상인데 얘는 사운드? 양이 먹다 굶어진 사운드네. 하지만 얘는 충분히 배가 부른 사운드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점수 드릴게요. 점수 어떻게 줄까? 이야, 이거 어떡할까? 자, 몇 대? 끝! 두구! 네. 네, 결국 저희를 일어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게 타닥기를 해서 네. 좋아졌는데 네.
아유, 오리지널리티를 한 1% 정도 건드린 것 같아요. 네. 너무 부드러워. 네, 그렇습니다. 아, 이런, 뭐. 이런 텔레캐스터가 존재합니다. 네. 앞에 선보커 붙은 건 하는데, 타닥기를 조금 너무 많이 해서. 아, 살짝 보여야 되는데. 좀 아래까지 좀 더 익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텔레 타닥기, 인티코티, 퀄러티, 퀀터티. 네. 충분히 어쨌든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는 기타고요. 그 옛날 기타들, 특히 그 텔레나 노케 같은 거, 이제 그 헤비랠링 모델, 보시면은 사운드가 너무 없어갖고 멋있긴 한데 저걸 어디다 써?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요런 정도면 쓸 일이 있지 않을까. 일이 많죠, 이제. 네, 생각이 드는 그런 기타입니다. 자, 남쇼 리미티드 에디션은 앞으로도 계속돼요. 앞으로도 여러 대 남아있는데 뭔가 여러분들 그냥 기분에 따라서 쭉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편안하게 보시면서 나는 어떤 기타를 좋아하는구나 기분으로 내 취향을 찾아가는 팬더 렐릭 시리즈 베이스 기타도 있습니다. 네, 베이스도 한 두 대 있다고 합니다. 네, 취향을 찾아가는 여행 같은 느낌으로 이 시리즈 쭉 재밌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남쇼 리미티드 에디션들이 준비되는 대로 모아서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즈.